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 내일 새벽은 또 온세토입니다. 우리 3040 교구가 섬길 거고요.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온 세터니까 오늘 금요 철야는 일찍 끝낸다는 말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받아가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11절 제일 끝에 이렇게 되어있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환상입니다. 그것들을 요한이 쭉 써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 계시록을 읽었는데요. 갑자기 요한 계시록의 한 중간에 풍 읽는 게 그렇게 안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다른 성경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제일 끝에 있기 때문이고요. 제일 끝에 있는 책, 그 책이 그냥 괜히 끝에다 놓은 건 아닙니다. 앞에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죠.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덧점은 모든 말씀들을 꽤나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잘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퉁하고 읽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은 따로 떼어서 읽을 만하고요. 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냐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은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칠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일곱 개 인을 띄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봉인이 일곱 개가 있는데요. 그 일곱 개 인을 띄고 또 인을 띄다가 이제 계속 꼬리를 무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쯤 되면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일곱 번의 나팔을 불고 또 나중에 가면 무슨 일이 나오죠? 접시를 일곱 개 접시 대접이 엎어지는 이야기가 일곱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의 상황입니다. 앞에 벌써 일곱 개의 인이 떨어졌고, 그리고 여섯 개의 나팔이 불러졌어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아주 잠깐, 우리가 오늘 읽는 10장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 10장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자고 하냐면요. 어쩌면 일곱 개의 그 봉인과 그리고 일곱 개의 나팔 중에서 여섯 개가 부러지면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그 상황들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시절이 그 일곱 개의 봉인이 떨어질 때처럼, 그래서 또 일곱 개의 나팔이 하나하나씩 부러질 때처럼, 그 봉인들과 그 나팔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사방에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재앙과 기근, 악함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심해져가고 더 악해져가고요. 사방팔방에서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온갖 색깔의 말들이 뭐 사방에서 막 옵니다. 말 하나가 나타날 때마다 막 사람들이 쓰러져가기 시작하고, 또 말 하나가 나타날 때마다 더 심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 일곱 개의 늘 후반부를 가면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인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 그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려가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은 사방팔방에서 어려운 문제들, 재앙이, 그리고 또 기근과 그리고 악함의 소식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구원받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인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살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경제적으로 뭐 사람들 말로는 외환위기 이후로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외환위기 이후로, 뭐 금융위기 이후로, 뭐 10년 만에 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로 환율이 올랐다는 이야기 들리고, 또 뭐 금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리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북한에서는 계속 뭐 이틀에 한 번씩 탄도미사일을 쏘죠. 미사일을 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푸틴이 무슨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또 우크라이나대로 러시아 자기들 땅을 찾겠다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그 큰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대만협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에서 여전히 살을 빼앗아가는 테러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들,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 이야기가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교육의 길들이 막히면서, 그리고 또 관심 갖지 못하면서 더 많은 배고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무슨 청황색 말, 흑색 말, 흰색 말, 붉은 말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그게 그냥 환상 속의 그림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이곳에 그 인이 떨어질 때마다 일어나고 나팔이 불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휘몰아쳐 옵니다. 태풍 아니면 뭐 하리케인 이런 건 또 많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여기 뭐 정치적인 혼란들을 보시면 전에 없었던 혼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당과 당 아니면 당 내에서 온갖 어려움들이요. 교육에 관하여 생각해보시면 갑갑하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보면 갑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재앙들, 기근들, 악함이 우리 이 땅에 지금 가득한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요한은 보죠. 지금 환상 가운데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지 못해요. 어쩌면 환상만큼도 우리가 제대로 이 땅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삽니다. 하지만 이 땅에 그런 재앙과 기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여전히 혼란의 땅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소망을 품고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는 선하고 의로운 이들의 몸짓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험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잠깐의 쉬는 시간이요. 이 쉬는 시간에 여기 어마어마한 분이 내려오셔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발은 뭐 불 같대요. 구름, 불,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한 발은 다 땅을,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서 계셔요. 세상을 몽땅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서 계셔요. 사자의 목소리 같은 그 부르짖는 소리로 외치는 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목소리도 아니고요. 여기 지금 오신이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외치십니다. 지체하지 않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내가 뭔가 하늘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도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고 그러니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땅과 바다를 딛고 선이가 지금 하늘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맹세합니다. 능력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그리고 그 위대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이가 지금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어요.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 주는 이미지가 있죠.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자 같은 분입니다. 광채 났던 분이에요. 다리가 주석 같았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얘기하죠. 어쩌면 인자가 아니 적어도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메시지를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고서 지금 외치는 이가 서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요. 능력의 주가 땅과 바다를 밟고 서셔서 지금 분명하게 맹세하셔요. 결심하셔요.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반드시 이룰 거라고,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시간이 급하다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시니가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혼돈 그리고 정신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오늘 이밤에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본 환상을 본 자리도 어디 뭐 다른 이상한 자리에 들어가서 본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뭐 사흘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내가 환상을 보기를 사모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어디서 받았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천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환상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내가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내가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이날이요. 무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아니에요. 그냥 주일입니다. 주의 날. 벌써 초대교회 이때만 해도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요한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반모섬에서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있었어요. 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배하죠. 지금 요한이 말하는 말은 뭐예요? 주일날 내가 성령의 수많은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뭐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늘 예배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할 때 성령의 수많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 뒤에서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가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이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에서는요 언제 봤는지 그 장소를 설명 안 해줍니다. 뭐 장소 시간 이런 거 없어요. 늘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후에 내가 보니 이후에 내가 보니 이게 그냥 어쩌면 그날 어느 한 날 어느 한 주일날 여기 요한이 예배드리다가 본 하루 안에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보니라고 이어지죠.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 또 본 것들을 이어붙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환상이 어쩌면 이 위대한 말씀이 임한 것은
그냥 다른 건 아니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을 때라고 사도 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밤에 여기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위대한 환상들, 들었던 이 놀라운 음성들을 우리도 보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성령의 충만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또 주가 보이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꿈꾼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 예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꼭 밤모섬에 가야 됩니다. 아니, 밤모섬은 그냥 요한이 예수님 따라 살다가 내가 다 달라는 곳이 밤모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다가 어쩌면 밤모섬에 요한이 그렇게 지치고 힘든 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밤모섬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되어 사시다가 오늘 여기 이곳에 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요한이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거예요. 요한이 보았던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주가 보이시고 또 주가 듣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 앞에 주님이 서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 뭘 보여주죠? 맹세하시라.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주께서 결심을 얘기하셔.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하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갖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면의 책을 가지라. 거기 놀라운 주님이 서 계시죠. 요한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 가서 그 책을 이제는 네가 가져라. 그 책을 네가 가져라. 어쩌면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열었던 아마 그 책일 겁니다. 이제는 그 책 네가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뭐 달라고 했어요. 그 책을 주시오. 왜? 그 책에 복음이, 그 책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지금 네가 요구하라는 거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땅과 바다를 짓고서 서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고, 그리스도가 이루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 또 뭐라고 하세요? 이젠 요한 네가 가서 그 책 달라고 해라. 주가 이루시겠지만 너 그 책 달라고 해라. 요한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왜?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예, 내가 갑니다. 그 책 달라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것, 땅과 바다를 딛고 서시니라, 그 복음을 이룰 것, 그것을 믿고 박수치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서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너 가서 그 이에게 그 책을 네가 달라고 해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너 가서 얘기하라는 거야. 내가 주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너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내가 참여하겠다고 너 가라는 거야. 우리 성수님 언니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계시고 아무 유익이 없지만 우리를 정말로 십자가의 그 소망과 그 능력, 십자가 전하는 자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에 요한은 가서 그 책을 달라고 하는 사람. 왜 이럽니까? 이 사람은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뭐, 보여주는 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심을 보셔야 돼요. 먼저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모든 능력을 가지시니까,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시니까, 땅과 그 바다를 밟고 서시니가, 머리는 정말로 무지개 같고 구름과 그리고 불기둥으로 서시니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치시는 그이가 그 책을 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책을 들고 높이 손을 들고 맹세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그 복음의 그 내용 그대로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고 능력의 주님이 서셔요. 그것 서신 것, 그것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 혼돈의 세상에 나팔이 벌써 6개가 부러지고 그리고 봉인이 7개가 떨어져서 온 세상이 지향 난리가 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그 주의 결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분이 능력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 분명히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 그거예요. 그리고 또 들려지는 말씀은 뭐라고? 너 가서 그 책 갈라고 해라는 그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대단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앞에 서신이 그 있는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이지만 요한은 그냥 작을 뿐이에요. 예,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크게 설명을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요한은요, 그 작은 책을 달라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8절 잘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는데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하자. 주십시오. 하나 주십시오. 너는 네 십자가 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그 말을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 십자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 그건 가볍고 쉽다.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라는 그 말씀에 예, 그럼 그 멍에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책 달라고 주십시오. 내가 그 복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과 나도 보고 그 길 가려 하니 그 책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영광의 모습과 주님의 그리스도 놀라우신 구원자의 결심을 분명히 보고 들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망설임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 주시라, 내게 맡겨주시라, 나에게 나눠주신 사람,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그거 내가 다 받겠다고 지금 요한이 그리로 갑니다. 간이 어떻게 하셔?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하는데 천사가 갑니다. 주님 뭐라고 하셔?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라. 그 말씀을 주시면 뭐예요?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랍니다.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입에는 달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늘 그렇죠. 시편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꿀송이 같이 달다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 달아요. 하지만 그것이 소화돼서 배에 가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로 영접하죠. 하지만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신경, 근육, 어쩌면 내 인내, 내 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다 퍼져나가서 그것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쓰다는 걸 알 겁니다.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감사한 말씀이지만 예, 먹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것이 쓰다는 걸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견뎌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전의 선지자들을 왜 핍박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져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조금은 알 것만 같아요. 입에는 답니다. 하지만 배에 들어가면 그것은 쓴맛이 될 거예요. 쓰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산에서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니 요한은 어때요? 먹었어요. 먹으라니 먹습니다. 요한은 그 책을 먹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겠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또 다시 말씀하시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너 다시 예언해라. 다시 보내시는 걸 예언하는 겁니다. 그 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리스도의 그 결심에 나도 동참해서 나도 그 구원의 일을 하려면 뭘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하리라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가서 다른 일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셔? 다시 예언하리라. 너 가서 예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언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예언자는요, 앞으로 될 일들, 앞으로 올 일이 뭔지에 대해서 그 환상과 계시 그것만을 갖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언자들은요,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은요, 세상을 달리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혼란의 세상에 온갖 재앙과 문제들, 기근, 가난이 가득하고 또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어쩌면 눈물 어린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 세상에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뭐에 합당하게? 그 책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세상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누가 그 일합니까? 예언자가 그 일합니다. 책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해야 되는 일은 예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늘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말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예언자는요, 예언자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는 시인들이에요.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들을 보셔 다 시입니다. 거의 다 시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로 전하죠? 예언은 시로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라는 시인이라는 영어가 포이시입니다. P-O-E-T 이렇게 쓰죠. 헬라어로 포에테스, 포에테스에서 온 말인데 포에테스가 여러분들 뭐 포에마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죠. 만든다. 포에테스는 만드는 사람이에요. 시인은 포이스는 뭐하는 거예요? 만들어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시인이 세상을 만듭니까? 예, 시인이 세상을 만듭니다. 시인은 뭔가를 설명하고 묘사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뭘 설명하려는 것 아니라 상상의 언어를 통해서 실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 말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소위 말하는 20세기 최고의 언어 철학자라는 비트겐슈타인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비트겐슈타인이 그러죠. 초기에는 언어는 그림이라고 했어요. 언어는 그림이라. 언어가 실제를 그려내야 돼요. 실제를 실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언어는 소용이 없어요. 그게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했던 언어입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후기로 가면요, 얘기를 좀 달리해요. 언어는 그림이 아니라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신다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는 게 세상을 만듭니다. 분명히 만듭니다. 이 일을 예언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상상하고 말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드시죠.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시고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생기게 하시고 그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을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십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예언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예언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예언하셔. 말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아, 말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말이 너무 많아요. 뭐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오시고 긍휼하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너희가 긍휼을 보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줘야 된다고? 아니, 예언의 말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들, 그것들을 몽땅이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보셔요. 행동으로 하라고 말하지 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하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하고 싶으면 너희들도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보입니까? 못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위축되고 새 세상을 만드는 일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묘하게도 우리는 말을 빼앗기고 있어요. 예언해야 하니까 이 험한 세상, 뭐 우리 입을 그냥 딱 다물게 만듭니다. 말도 안 돼. 입이 떡 벌어지기도 하고 입이 떡 붙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몰라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말 안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주님께서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작은 채 그거 달라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명령을 너희를 다시 예언해야 하니라. 너 가서 다시 시처럼 말하래. 너 말을 하고 세상을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가서 말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말로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는 말, 그 말 거짓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면 너 그만 하고 네 행동으로 해봐라 그래. 너 그 행동으로 보여봐라.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겠죠. 판토맨이라든지. 근데 누가 그 말의 힘, 그 힘에서 그 말의 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들은 말하는 사람이요. 말함으로써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요한이 예언의 일을 한다는 건 막중한 책임을 갖는 겁니다. 네가 예언해야 하라 하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구원하시는 그 일,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새로운 일들, 그것이 네 말로, 네 요한의 그 말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전체는 그냥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지금 그냥 한번 꽝 하고 하늘 머리에는 뭐 무지개가 되고 구름, 불기도 땅과 바다를 세고 서신이 그래서 뭐 입에서는 뭐 사자 같은 소리가 나오는 그래서 우리 겁주고 그냥 원하게 하려고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서 계셔요. 그분이 서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은 너 가서 그 구원의 일에 너도 끼어달라고 그 작은 책 달라고 해라. 달라고 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이 말씀 가서 먹어라. 그리고 결국은 뭐 하라고? 가서 너 예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간에 우리를 맡긴 건 예언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서 얘기하셔요.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이 주와 함께 다스린대요. 그 말씀이 주와 함께 다스리는데 우리가 주와 함께 어떻게 다스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꿔낼 것 같습니까? 오늘 10장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꿔놓으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그와 함께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서 뭐예요? 그 말씀을 말하는 예언하는 일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10장에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너 예언함으로 너 예언함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일, 너 예언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감당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언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왜 우리에게 마셨습니까?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예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요 에서가 그러죠.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 기름 부으신대요. 물 묻듯이 성령을 부으시대요. 그들이 어떻게 갔대요? 꿈꾸고 예언하고 아이들 예언하고 어른들 예언하고 성령 충만한 받고 성령의 기름 못 받는 사람들 다 예언한다. 말세를 예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세를 예언하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무슨 로또 번호를 아니면 어느 나라가 망하고 누가 대통령이 뽑히고 그거 알아맞추라고 우리에게 이어? 아니요. 우리가 먹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 들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들 말하고 그것들 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세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천사가 작은 두루마기 그 작은 책 가져와서 하늘에서 가져오는 장면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 더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먹어버려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셔요? 너 이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먹어라. 거기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나라와 그분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먹으래요. 너 먹어라. 먹고 어떻게 입에서만 아니라 배까지 갈 거다. 배까지 가면 쓸 거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는지는 뭘로 확인되면 돼요? 쓴지로 확인되면 돼요. 달다로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 아 이 깨달음의 기쁨이 있네. 그것으로 먹은 건 아닙니다. 너 배까지 가면 쓸 거다. 요한이 뭐라? 내가 진짜 먹어보니 내 입에서는 정말 달고 내 배에서는 쓰더라. 그 쓴맛, 그 쓴맛까지 느낀 사람, 배가 쓴맛을 느낀 사람들, 배에 말씀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는 모든 양분이 내 몸으로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달았던 사람들,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주의 말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배에서 쓸 겁니다. 그것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쓴맛이 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아, 내가 주의 말씀을 먹어버렸군. 입에 달고 배에 쓴 내 말씀. 그리고 뭐요? 이제 난 가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환상 중에 들은 사람이 적어도 세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는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들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대요. 아예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막 매기십니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에스겔이 그걸 먹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끔찍한 경고들 그것들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면요. 쓴맛이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지치는 것, 내가 포기하는 그 쓴맛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할 말들이 달콤한 말들이 아닌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위로하기에는 이거는 안 돼요. 내 배는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쓰죠. 쓴맛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할 때 뭘 예언합니까?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입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꾸역꾸역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삶의 쓴맛들이, 내가 순종으로 가면 내가 쓰든지,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쓰든지, 세상에 그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쓴맛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요한이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 보셔. 이 세 사람. 누가 먹고 먹으라는 환상을 본 사람을 보셔. 이 사람들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을 세상에 전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명쾌하게 그리고 뭐 우리의 심장에 찔리는 그런 말씀들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감하게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거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때 정말로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어린아이 꼬맹이들을 돌에다가 패대기 치는 그 시간들에 그 예루살렘의 슬픔, 그 거친 삶,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 예루살렘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 끌려갔던 사람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슬픔과 그 어쩌면 원통함, 그리고 그 허무함,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가슴 아픔, 그것을 살아냈던 사람이 에스겔. 여기 요한은 누굽니까? 로마, 그 로마의 힘, 그리고 로마의 박해, 그것들을 견뎌내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최악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혼돈, 뭐 말할 수 없죠. 재앙, 말할 수 없죠. 그 빈궁함과 가난, 말할 수 없죠. 그 눈물, 말할 수 없는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세세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상 보이신 적 없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 요한에게 주께서 먹으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다른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예레미야가 함락될 때 하나님의 말씀 말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세상에 가득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뜻 말고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세속적인 말들로 실망하게 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타락하게 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정말로 삶의 소망을 꺾어낸 이야기들이 세상에 가득한 그 땅, 요한의 시대 온갖 유혹과 그리고 온갖 박해가 가득한 말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으로 그냥 밀어 넣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먹어서 그 단맛과 쓴맛 가운데 온전히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야 나가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 앞에 혀로 한번 살짝 핥아보고, 아니요, 그냥 뭐 태평성대의 세상에서, 아니요, 어쩌면 인생의 거친 그리고 최악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다른 텍스트들, 다른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립니까? 주님의 음성 말고 다른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많이 쟁쟁하게 들립니까? 이상하게 세상이 앞에 있을수록, 세상이 앞에 있을수록 주의 뜻과 다른 이야기들이 점점점 더 많이 들려요. 세상이 선하고 세상이 평안이 있을 때는요, 예, 하나님의 뜻과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이야기들이,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은 잠잠합니다. 세상이 평안할 때 세상은 조용해요. 하지만 세상이 악해지고 어려워지면 세상은 온갖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예레미야의 시대, 에스겔의 시대, 사도 요한의 시대가 그래서 이런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달아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내 삶 구석구석에 그 말씀들이 들어온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핥아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니고, 입에 달다고 말하는 것 아니고, 그 단맛, 그리고 내 배에서의 쓴맛,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 최악의 시대, 온갖 텍스트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때 예언의 말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할 거라고, 말세 예언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환상을 보게 하고 아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할 건데 성령에 충만한 그때 듣기 시작하고 그때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고 들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먹고 묵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온갖 혼돈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서멀서멀 여전히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심판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어쩌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보이신 환상입니다. 두루마리 이 작은 책을 먹으셔요. 그리고 예언하십시오.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꾸역꾸역 드셔요. 깊이 묵상하셔. 날마다 묵상하셔. 주일날 나와서 아니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 그냥 예배 와서 한 시간 반 예배 동안에 뭐 찬송하고 사람들 만나는 건 좋지만 단임 목사 설교하는 35분은 너무 지겨워. 꾸역꾸역 들으세요. 꾸역꾸역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이 보니까 뭐 404개의 구절이라 절수가 404절이랍니다. 거기에 보면 옛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고 그것들을 가져다 쓴 게 500개가 넘어요. 매 구절마다 적어도 하나씩. 그 얘기는 요한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요 그냥 구석구석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지도 않으셔. 먹고 네 그 단맛과 쓴맛 본 사람 너 보았으니 이제 너 가서 예언해라고 얘기하셔. 우리 인천 수목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묵상하는 것, 성경에 젖어 사는 것, 성경에 기름 부심 안에서 이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드라마를 묵상하고, 게임을 묵상하고, 아니면 뭐라 그러죠? 무슨 그런 춤들, 뭐 그런 것, 아니면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철학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대와 기도와 예배 중에 아마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믿음과 굳건함으로 해야 할 말들,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두려움 없이 그 얘기를 하셔요. 나를 보내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 이 구원과 그리고 재앙의 혼재한 시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구경꾼으로 살아 그냥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박수하면서 사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구경꾼으로 지켜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고 우리에게 역할을 지금 분명하게 주시죠. 예언하라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돈의 상황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네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신 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땅과 바다를 서신인 지금 그 주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먹어라, 먹어버리라고 그 책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먹으셔, 달고 쓴 그 맛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삶에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주신 사명 다시 예언하리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가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먹게 하시고 또 우리로 힘차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낸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백성답게 또 주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가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서가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인천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이상한 얘기하면서 약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그 말씀을 입에 달고 배에 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는 그 크신 능력,
급하다고 하셨어요.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 그 복음을 이루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예언함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복된 자리,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모였으니 주여,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이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부르심 보게 하시고 이 혼돈의 세상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여, 이 길을 사모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 도우셔서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깨닫는 이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포와 예언을 통하여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예언하는 이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먹어버리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달콤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그 쓴맛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 성령님 하나님 말씀 먹고 원합니다. 부에서 성령님 나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여, 나에게 그 단맛과 쓴맛을 보게 하시니 이제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우리로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세번 기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